아, 저는 그 AOA 아키텍치 건축사 사무소의 서재원입니다. 아, 조금 저는 좀 난해하긴 했어요. 스토리도 약간은 좀 명확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이 봤을 때이 독자로서 느끼는 감정 상태가 저는 중요했다고 보는데, 약간 그 현기증이나 꿈? 이런 것들에 있는 듯한? 그러니까 현실에서 깨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있는 주인공은 완전히 뭐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약간 사회 부적응자 같이 나오면서 약간 B급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어떤 그 창에 대한 행위라든가, 그다음에 방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자체가 약간 꿈인 듯, 생신 듯, 현실인 듯, 가상인 듯, 그런 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었어요. 글을 다 읽었을 때 느낌이 약간 한, 뭐, 몽환적인 현기증 같은 거? 그런 것들. 예, 그 다음에 거기서 말하는 것도 또 시뮬레이션이나 홀로그램 뭐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뭐, 그 쥐의 자서전이라 그래서 뭔가 약간은 뭔가 프레임 안에 프레임이 또 있는 듯한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글을 읽고 내용을 막 파악하려기보다는 그냥 느낌을 어떤 캐치하는 거에 저는 좀, 예, 그렇게 됐어요. 우리 사이트 자체를 거기를 이제 정하는 게, 청계천도 사실은 만들어진 자연이잖아요. 사실 그 다음에 세운 상가는 사실 오랫동안 도시의 하나의 거의 거대한 기계처럼 남아있고. 근데 그두 가지가 이렇게 크로스되는 딱 지점에 지금 사이트가 잡았는데, 뭔가, 뭐, 청계천도 사실 자연을 표상하긴 하지만 사실 만들어진 자연이고, 그다음에 그 세운 상가도 오랫동안 기계 부품 같이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뭔가 저는 기계나 뭐 청계천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부품들 이런 것들 보면 사실 완전히 뭐 로봇 부품들 같고 막 거기서 탱크도 생산한다고 막 그랬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들. 그다음에 저는 기둥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다리 위에 캐노피가 있고 그 기둥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뭘할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파빌리온을 지을 때 새로 뭔가를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상태를 조금만 변형해서 완전 새로운 걸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기둥, 이미 건축적인 기둥과 지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만 변형하면 그게 집같이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방 같은 거를 만들었는데, 그 방이 제가 거기를 가보니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이렇게 그냥 뭐 앉아 있어요. 경관이 워낙 좋으니까. 거기가 해가 엄청 잘 들어요. 그러니까 해질때 그냥 쫙 길게 뜨는데, 뭐 약간 무슨 키리코 그림 보듯이 초현실적인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일상, 사람들은 이렇게 일상에서 막 있다가 거기에 그냥 딱 넉넉히 앉아 있고, 그냥 해는 정말 길게 계속 들이우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상태가 계속 인상 깊었고, 그런 상태가 하나의 현기증 혹은 우리가 공상을 할수 있는 하나의 방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진 거는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칸막이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래서 도시의 어떤 우리가 칸막이들을 계속, 그게 이제 확장되면 방일 텐데. 그러니까 사실 뭐 한국 사람들은 방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되게 조금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한 방이라는 걸 만들고, 그냥 그 평면 뭐 이런 거에서는 사실 약간 뭐 기둥하고 벽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 뭐 일반 분들은 캐치하지 못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계획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우리가 가진, 우리가 못난 것든 잘난 것든 거기에서 우리가 청계천 가면 있는 막 형형색색깔 건물들 있잖아요. 그게 한국이에요. 그게 우리나라고. 그게 서울이고. 그게 우리의 매력이고. 그거, 그런 것들을 저는 끌어와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죠. 더 좋은 무언가가 있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건, 예, 그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현실을 추적을 한 거고, 어쨌든 이거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또 사실 우리가 건축적 맥락, 건축 역사적 맥락, 이런 것도 사실 존재하긴 하는 것 같아요. 뭐, 목재 혹은 뭔가를 결구할 때, 결구 방식에 대한 것들, 칼날을 사용하는 것, 되게 건축적인 뭔가를 하는 입장에서는, 또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도 같이 동시에 가야 되는, 성립이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계획은 이거보다 조금 더 거대하고 그런 거대한 빌보드를 세우는 거였는데 그렇게 안 하기 천만 잘했다. 지금 오히려 저는 뭐 이게 적정 스케일이 맞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그 의미들도 더 풍성하고 해서 저는 사실 지금 결과적으로는 초기에 뭐 그 작업으로 안 하고 선행했던 게 더 좋았던 선택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어쨌든 파빌리온이 사실 열악하게 여러 사람들이 빠른 시간 안에 적은 예산으로 협업을 해야 되는데 큰 문제 없이 잘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가 거의 계속 들고 그림자가 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뭔가 이게 이제 또 크로스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세운상가 스트럭처랑 또 이거 자연이라고 하는 게 크로스되는 지점이 뭔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이트를 했는데 또 여기에는 이미 지금 사실은 보시다시피 구조물이 캐노피랑 이게 기둥이 있어가지고 뭐 그거를 오히려 적당히 잘 이용하면 재밌는 게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뭐 파빌리온이 항상 그렇듯이 기존의 구조물에 뭐 앵커링을 하거나 받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이용해서 오히려 좀 과도하게 생각해 보면 아예 그냥 구조물 자체를 다 띄우면 훨씬 더 재밌겠다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뭐 기둥에다가 이제 행잉하는 방식으로 지금 다 이제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또 사이트가 약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경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물 스크린 같은 거는 그냥 똑바로 가고 그 경사진 거는 그대로 놔두면 경사를 따라 구조물이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경사가 저 있다는 그냥 우리 현실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주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뭐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뭐 일단은 구조 이전에 하나의 그 방들을 이제 만들려고 했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격리도 필요하고 실제로 이제 여기 와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앉아 있거든요. 그런 방들려고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뭔가 이런 마귀 같은 게 필요한데 그 마귀 이 기둥의 구조를 이제 그 행위하기 위해서 접합하면서 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구조 스트럭처가 있기 때문에 그 스트럭처가 이제 막을 형성하고 그렇게 되는 어떤 구조적 시스템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초록이라고 하는 게 청계천에 지금 여기가 제 자연이잖아요. 그 자연하면 사실 초록색인 거고 이제 그렇게 단순히 코딩되는 색깔 중에서 사실은 그 초록색이 가장 뭐 키치하면 키치하다. 왜냐면 네가 뭔데 그 많은 자연을 초록 하나로 그냥 다 대변한다. 뭐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청계천에서 사실 이 구조물이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오면서 걔가 이제 자연을 연장시켜주는 개념으로 초록색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앞쪽을 노란색을 칠한 거는 사실 안장과 굉장히 밀접한 색깔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기 사실 세운상가 돌아다 보면 어쨌든 기계 부품 같은 걸 만들기 때문에 노란색이 사실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대변하는 색깔 두 가지를 이렇게 딱 그 되게 초현실적으로 되게 2차원적으로 이제 색칠을 한 거고. 그래서 색깔 코딩은 되게 퍼퓰러한 어떤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도시 컨텍스트에서의 어떤 상징의 개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드림 챔버인데, 여기서 이제 약간 망상? 봉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 와서 멍하니 멍 때리고 가는. 그게 사실 좋은 거죠, 그게. 자연 보면. 그런 것들을 더 부추기는 차원에서 이제 약간 그 초록색과 노란색 조합은 예사롭지 않은 조합이 저는 되게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이 숫자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경기장의 무슨 게이트의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승마 경기를 할 때 이제 그 스타팅 게이트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이런 구조물이 설치돼요. 경마장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저는 뭐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우리 사실 너무 열심히 살고 진짜 그런 경쟁 정말 너무나 진짜 경쟁이 치열한 속에서 사는 건데 그거에 대한 어떤 뭐 풍자일 수도 있고 셀레브레이션일 수도 있고 그냥 그거는 그냥 던져 놓은 거죠. 옛날에 지금 보면 이거 없으면은 해가 엄청 많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해도 많이 가려지고 하니까 앉아있으면 사실 더 좋을 거예요. 여기 많이 오셔가지고 시민들이
사실은 관람해 주시고 재밌게 즐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